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쉽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방법, 제노비스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도와달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쉽게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노비스 신드롬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없는 것을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위험한 상황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심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용어예요. 제노비스 신드롬이란 이름은 1964년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에서 시작됐습니다.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성을 한 남자가 칼로 찌르는데요. 그 칼로 찌르는 광경을 수십 명이 목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도 칼로 찔러서 결국은 키티 제노비스가 사망하는 사건이었죠. 키티 제노비스는 고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자신의 아파트 가까이 주차를 했고요. 차에서 내릴 때한 남성이 제노비스에게 달려와서 등을 두 차례 걸쳐 칼로 찔렀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지르자 아파트에서 그 소리를 듣고 팡팡팡팡 불이 켜졌는데 38개가 불이 켜졌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요. 이 공경을 하던 남자는요. 이 제노비스를 남겨두고 현장에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와서 제노비스가 아파트 건물 입구까지 도망을 갔는데도 끝까지 쫓아가서 30분가량은 칼로 난도질을 한 거예요. 난도질이 끝나고 몇분 정도 지났을 때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병원으로 수송 중에 구급차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은 며칠 후에 그녀를 공격한 가해자를 다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윈스턴 모질라고 하는 남성이었어요. 아내와 세 자녀를 둔 정비공이었어요. 경찰의 압박으로 키티뿐만 아니라 다른 두 명의 여성도 살해했다고 실태를 했죠. 정신평가를 봤을 때 시체 애호증 경향이 있었고 반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노비스 살인사건은 미국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랬느냐? 분명히 그 사건이 발생했었던 당시에 그 제노비스가 살해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무려 38명이나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적어도 38명의 사람들이 그 일을 봤을 텐데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소리 지르거나 누구나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 제노비스 사건은요. 1968년도 이래로 사회심리학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정말로 많이 노력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존 달리와 밥 라테이는 책임의 분산현상, 제노비스 증후군 혹은 방관자 효과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제외하고 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줄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38명 모두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희생자를 더 돕기 위해서 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 일에 끼어드는 것에 대한 불확신과 창피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대한 목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을 줄 가능성이 적어진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목격자가 적을수록 도움을 받을 기회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저좀 도와주세요 하고 딱 잡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먼저 와서 나를 도와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회사에서든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든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친구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풍요 속의 빈곤을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내가 도와준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와줄 수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들이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경우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그리고 지인들이 많다면 한 명한테 콕 집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것도 느끼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심리적 현상을 알고 나서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넘어진 사람, 그리고 도로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무슨 사건 사고가 있으면 정말로 사람들이 많아도요, 제가 112에 신고를 먼저 하거든요. 신고 정신이 투철하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좀, 특히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직접 도와주기가 어려운 경우는 신고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